말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중요 좋습니다.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MBC 시즌 2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MB 퀴즈로 불렸던 친이계 최측근 정치인 스스로 윤핵관이라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원조라고 별명을 붙여 언론을 탔던 인물, 그리고 자신 이외의 인물에게 핵심 관계자라고 했을 때 발끈했던 인물, 바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언론특별보좌관을 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깊이 개입해 80년대 군사정권 보도집신같이 언론통제와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인물, 바로 이동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특별보좌관으로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방송사 선거기획단 구성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 언론통제 방안을 실행했었다. 그런 그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태세다. 언론인 사찰을 자행해 방송사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 비판적 언론인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던 문건. 해당 문건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동관으로 하여금 또다시 이명박 시즌2를 가동하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1년 뒤로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를 시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임명 강행에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동관 아들의 학폭 논란이 거세다. 학폭 드라마 더 글로리보다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학폭 가해자가 바로 이동관의 아들이고 그의 죄를 덮기 위해 앞장섰던 당시 검사들이 그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손중선 검사였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아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한 두 번째 담당 검사는 삼성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의 이른바 떡값 문자에 등장하는 김도균 검사이다. 김도균 검사는 윤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당시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이 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에는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가경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김 이사장은 8년째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 30일이다. 도대체 왜 윤석열은 기를 쓰고 이동관을 보호했을까? 그리고 지금 왜 그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하려고 할까? 이유는 바로 검증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아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통위는 이동관에 대한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 정부청사 앞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한 사무실에 노크하고 들어가자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업무 보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사무실엔 책상과 프린터, 세절기가 준비돼 있고 노트북 컴퓨터도 켜져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도 보고 미리 살펴봐야 실무적인 면은 해야 되잖아요. 방통위는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이 사무실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말로 예정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사전 준비에 나선 거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토록 이동관을 감싸고 반드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이동관이 4년 전 자신에게 어떤 독소를 퍼부었는지 알기나 할까? 지금부터 이동관이 4년 전 한 방송에서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을 향해 잘근잘근 센 어조로 비난했던 발언을 공개한다.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한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한 건 안 되지.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더구나 뭐 적폐수사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6, 7번이나 소개했냐 안 했냐 했더니
없다 그래서 철석같이. 그러더니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아 그건 변호사 선임을 뭐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변호사 선임 게 어쨌건 국세 서류 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예. 아, 사실은 내가 그때 윤대진 보호하려고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런 저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 이건 법의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분노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저 100여 명을 저 기소하고 보고 합계 130년. 이런 정도의 그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 제대로 했을까? 이동관 특보가 윤 대통령에 대해 검사 시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동관은 윤석열을 향해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라며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서 수사를 제대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검사 패거리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 학폭 사건을 덮어주고 눈감아 주었는데 당시 이 특보는 도덕성의 기본에 관한 일인데 밥 먹듯이 말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힐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언론 장악을 위한 패거리들이 도덕성을 밥 말아 먹듯 오간 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독재의 수렁에 빠뜨리려는 윤석열과 이동관. 그들이 시도하는 언론 통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거센 파도와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절대 독재에 쓰러지지 않는다. 시민이 이긴다.